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좋아요 눌러주세요. 좋아요 눌러주세요. 누르고 시작할게요. 네. 오늘은 노후를 망치는 투자 사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게 있다면서요. 네. 저희가 사기 시리즈를 여러 개 올려드렸어요. 뭐 태양광부터 시작해갖고 또 뭐였죠? 수익형 부동산. 아, 맞아요. 뭐 이런 것들 많이 올려드렸어요. 근데 아니, 나는 우리 형님 누님들이, 가시님들이 아 이렇게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분들이 많은지 몰랐어요. 왜요? 왜냐면 우리 시니어분들은 투자 이런 거면 뭐 주식이나 부동산 많이 하시는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왜 이렇게 비트코인 사기를 많이 당하세요? 비트코인 사기? 네. 50대, 60대, 70대 분들이. 오.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저는 20대, 30대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도요. 물론 저도 비트코인을 조금 해요. 아주 조금. 아주 조금 합니다. 맛배기로 넣어놔 봤어요. 어떤 건지 공부해야 되니까 저는. 근데 방송이나 뉴스를 접하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비트코인들을 왜 이렇게 많이 하세요? 이게 잘 모르니까 이런 게 있다라고 하니까 너무 쉽게 믿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저는 생각도 못했어요. 비트코인 젊은 사람들 얘기다. 그래서 제가 아예 소재로 다루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네. 오늘 이제 비트코인과 관련된 소재를 다루면서 사기 유형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좀 짚어드릴게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권고사항 알려드리는 내용 이런 것들 한번 종합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죠. 내 노후를 망치는 투자 사기. 이게 실제 저의 폰에서 캡처한 겁니다. 참고로 저는 투자 관련된 업을 해요. 그래서 전화번호가 예전에 노출이 된 적도 있어서 그래서 하루에 이거 기본 10개 옵니다. 기본 10개 저는. 거의 이런 거예요. 뭐 염승환 이사 이것도 사칭하는 사기꾼이죠. 그리고 위에 광고라고 이렇게 붙어요. 보통. 이거 왜 붙는 줄 아세요? 법으로 이거 광고 안 붙으면 불법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 신고해도 처벌 안 받아요. 얘네들 이것만 붙이면. 왜 광고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염승환 이사가 광고를 하겠어요?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이 앞에 광고 있잖아요. 그럼 무조건 다 믿고 걸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런 거에 특히 많이 당해서 이런 거 잘 안 당해요, 요새. 어떤 거 당하냐? 입장 시 삼성전자 한 주 지급합니다. 요런 거 되게 많이 당하세요. 왜냐면 요거를 증권사에서도 많이 하거든요. 해외 주식 첫 거래 하시면 뭐 테슬라 주식 한 주 드려요. 애플 주식 한 주 드려요. 이런 걸 많이 해요. 근데 그런 건 줄 알고 가입을 많이 하세요. 근데 처음에는 가입하고 진짜 주기도 하고 다 원래대로 해외 FM대로. 그러다가 중간에 수익을 좀 많이 내고 싶으시면 이러면서 중간에 빼가요. 링크나 이런 걸로 해서.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아니면 똑같은 사이트를 만들어놔요. 거래 사이트를. 돈도 입금하는 것도 다 나타나요. 근데 알고 보면 이게 그냥 사기 사이트예요. 자기들 증권사 사이트를 똑같이 만든 사이트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우리 다시님들이나 약간 연배가 있으신 형님 누님들은 이게 파악이 안 돼요. 자기가 지금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제일 황당한 사기가 뭔지 아세요? 내가 어떤 사이트에 들어갔어. 근데 투자를 했어 이렇게. 그런 사이트에서. 근데 수익이 났어. 내가 3천만 원을 투자했는데 1억이 수익이 났어. 1억이. 1억 3천이잖아. 우와 너무 좋아. 그래갖고 와 이거 나 출금할래. 딱 그래갖고 출금하려고 하니까 뭐라는 줄 알아? 아 이게 우리가 프로모션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2억이 안 되면 출금이 안 된다. 이거 그럼 1억 3천이니까 아 사장님 그럼 7천만 원만 더 입금하세요. 그럼 제가 출금이 됩니다 이래요. 그래서 합의 7천만 원 더 입금하잖아요. 초반에 입금한 3천만 원, 두 번째 입금한 7천만 원 이렇게 먹고 1억 먹고 나르는 거예요. 신박하죠? 근데 마치 2억이 금방 출금할 수 있을 것 같은 꿈과 희망을 심어준 다음에 사기를 치는 거예요. 이렇게 깡! 사기를 치는 거예요. 이런 사기가 제일 많이 당해요. 그다음에 뭐 무료 종목, 뭐 만 원씩 일주일에 865만 원, 뭐 100배, 1000%, 1000%, 아무튼 많습니다. 자, 또 다른 사례 보여드릴게요. 자, 요것도 뭐냐? 요거 이제 요거는 한 30대, 40대, 50대 분이 많이 당하시는 게 뭐냐면 인스타, 밴드, 페이스북, 뭐 이런 건 SNS와 관련된 것들 있잖아요. 이렇게 뭐 부업, 리치맘 이런 것들이에요. 오픈톡 얼른 주세요. 문의 주세요. 그러면서 막 렉서스 막 벤츠 타고 있는 사진 뭐 한 달에 얼마 벌어서 얼마에서 인증 카톡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것들 있잖아요. 이거는 100% 사기예요. 제가 건축 관련된 거나 이런 거 저런 거 얘기할 때 100%란 말 잘 안 해요. 그죠? 99% 뭐 거의 대부분 뭐 일부는 아니겠지만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왜? 아닐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저도 조심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다른 건데 말씀드릴게요. 100% 사기예요. 네, 100%. 여기에 올라와 있는 분들 중에 가끔 이게 예쁘신 분들, 막 엄마들, 아기들 예쁘게 올리고 있잖아요. 이거 다 도용된 사진이에요. 여기저기서 막 퍼와갖고 사기꾼들이 막 그냥 올리는 거예요. 현금 다발 막 올려놓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보면 정식 대여 해외 선물. 해외 선물 투자라고 아시죠? 선물 매매. 이런 것들도 많아요. 얘네들도 이제 똑같은 애들이에요. 대여 계좌라고 해서 불법 계좌예요, 불법 계좌. 나라에서 정식 승인을 받은 그런 거래 사이트가 아니라 불법 거래 사이트 해놓고 나중에 수익이 나면 안 줘요. 그리고 수익이 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거를 유튜브나 방송에서 이제 막 거래하는 애들이 있어요. 방송에서 젊은 애들이 나와서 막 선물 거래하고 막 5천만 원도 벌었다가 막 1억 잃었다가 막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끌어들이거든요. 인마들은 이거 장난치는 거예요.
얘네들이 거래하는 거 있죠? 이거 다시 이 사이트에서 돈 다시 다 돌려받아요. 이 방송을 하게 한 다음에 돈을 막 딸 수 있는 꿈과 희망을 준 다음에 얘 이름 대고 가입을 하잖아요. 그럼 막 수수료, 내 이름 적으면 수수료 막 반값으로 해드립니다 하고 얘 이름 적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여기서 1억 들어가서 3천만 원을 잃었어요. 그러면 이 3천만 원 주고 1,500만 원 얘한테 가요. 그러니까 인마들이 연기하는 거예요. 유튜브 방송 보면서 연기하는 거예요. 와, 돈 벌었다. 와, 나 롱 잡았다. 와, 얼마 벌었다. 와, 하면서 막 확 뚫리면서 한데, 와, 쟤들은 돈 저렇게 쉽게 버는데. 하고 젊은 애들이 정말 많이 낚여요. 근데 그러고 나서 가입하는 순간 낚이는 거예요. 계좌도 가짜, 그 다음에 프로그램도 가짜. 이 두 놈 있죠. 요 방송하는 놈하고 요 계좌 만든 놈들이 둘이 한패예요. 이 대여 계좌 자체가 불법이에요. 불법. 불법이에요. 근데 이 새끼들은 이거 알면서도 하는 거예요. 그냥. 왜? 내일이 없거든 얘네들은. 권력을 신고해. 그리고 아시죠? 우리나라 금융범죄나 이런 사기범죄 처벌. 뭐 한 6개월 이상 갔다 오면 돼요. 회사 법인 망해도 이름만 바꾸면 돼요. 내 와이프 명의로 하지 뭐. 아, 정말 미치겠습니다. 사기범죄가 지금 거의 몇십 년째예요. 이렇게 이런 보이스피싱부터 커진 게. 근데 안 바꿔요 법을. 미국 같으면요 이거 시도조차 안 해요. 특히나 미국은 금융범죄에 대해서 장난 없어요. 그냥 아예 멸문지화를 시켜버려요. 그래서 심지어 증권사에서도 시도 안 해요. 증권사에서도 조금 장난치는 것도 있어요. 예전에 그거 아시죠? 뭐 증권사에서 그 없는 주식 공매도가 돼갖고 난리 났잖아. 직원들한테 입금되고 이래갖고 난리 났었잖아요. 미국은 그랬죠. 그럼 그 회사 문 닫았어야 돼요. 배상금이 수조 원씩도 맞아요. 법원에서. 뭐 몇십억 이렇게 안 해요. 걔네들 배상하잖아요. 몇 조 이래요. 마트 갔는데 이렇게 뭘 이렇게 쌓아놨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거 하나 빼다 이렇게 무너져갖고 손을 좀 다쳤어요. 배상금 얼마 나오는 줄 알아요? 250억. 미국은 그래요. 그러니까 장난 안 하는 거예요. 안전이나 이런 거 가지고 장난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요? 사람 막 한 집안의 인생을 풍비박산을 내놨는데도 2년 뒤면 나와요. 그렇게 되고 뭔지 알아요? 죄값을 다 치르고 나왔잖아요. 그럼 나중에 그 사기쳐먹고 이제 마늘밭에다 묻어놓은 돈은 내 돈이에요. 처벌을 다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런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사람이 막 사기를 당하니까 멍청하다? 아니요. 타겟이 되면 누구라도 당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무조건 어떤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자꾸 목소리를 내셔야 돼요. 법을 강화해라, 관련법을 좀 더 세게 해라, 이런 식으로 계속 목소리를 내셔야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거 한번 알아볼게요. 너무 많아요. 그리고 요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코인. 보시면 노년을 노리는 코인이잖아요. 저 이거 보고 띵 한 거예요. 아니, 우리 형님 누님들은 코인 같은 거 안 할 것 같은데. 근데 알고 봤더니 코인 엄청 많아요. 근데 웃긴 건 여기 나오시는 분들이 다 시니어 분들이에요. 노인분들. 깜짝 놀랐어요. 아니, 코인은 20, 30대 애들이 그냥 막 마통 써갖고 2, 3천만 원 날리고 이런 걸로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래. 나도 젊었을 때 저래 한번 날려봐야 돼, 새끼들 저거. 아유, 꼴통 새끼들 저거. 그래, 저렇게 한번 해야 돈의 무서움을 알지, 이러면서. 저도 그냥, 그러고 넘겼어요. 근데 웬걸? 방송을 제가 하나 보고, 방송 뉴스 이런 걸 막 쳐다봤는데, 아니, 다 우리 형님 누님들이 있는 거예요. 이거 뭐 하는 거지? 싶어서 알아보니까 엄청 당하셨더라고요. 코인 사기를 모르니까, 똑같아요, 주식하고. 선물 옵션 거래하는 거랑 똑같아요. 하면 뭐 몇백 퍼센트 불려준다는데, 잘 모르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왜 들어가는 줄 아세요? 젊은 사람들이 돈을 버는 걸 보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아, 요새 젊은 애들 저거 하는구나. 나도 좀 최신 트렌드에 따라가 봐야지. 이러다 당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이에요, 지금 들어가는 거 보면. 그리고 아까 했던 문자. 유명인들 이름 팔아서 하는 문자들, 막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이 되게 좀 순수하다고 해야 될까? 문자나 이런 것들, 영상 같은 걸 만들어주면 그걸 다 믿으세요, 고지고대로. 아니, 잘 생각해보세요. 문자는 아무렇게 적으면 되는 거고요. 영상은 아무렇게나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마치 방송 같은 데서 내보내면 뉴스같이 생각을 하죠. 맞아요. 언론은 거짓말 안 해, 이런 믿음이 있어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일단, 잘 모르는 건 하지 마시고요.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투자를 웬만하면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니어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그런 사항들에서 설명을 한번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고, 얼마나 투자해야 되고 왜 투자를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자, 정리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SNS, 문자, 카톡, 인스타, 밴드, 뭐 페이스북, 투자 권유 이런 거 그냥 100% 사기라고 보세요. 100% 사기로 보세요. 아셨죠? 네. 그러니까 이 말은 그냥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아셨죠? 100% 사기. 투자를 원하시면 혹시나 진짜로 아직 이제 나는 아직 은퇴도 아니고 나이가 좀 젊어 그런 분들은 증권사를 내방해서 상담 받으세요. 정식 증권사에 내방하셔도 똑같이 상담 받으실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분도 있어요. 뭐 나 돈 몇 푼 안 되는데. 아니에요. 요새 천만 원도 상담해주고요. 예전에는 그 프라이빗 뱅커라고 해갖고 그 부자들만 전문적으로 자산 관리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지금도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보통 뭐 30억 이상 막 이런 분들을 했는데 최근에는 뭐 1억 이상, 5천만 원 이상 이렇게 많이 낮아지고 있어요. 왜냐면 자기들도 돈이 없거든. 그러니까 사람을 좀 많이 늘려야 되니까 그런 분들한테 상담을 받으세요. 근데 그런 분들은 어쨌든 정식 절차를 밟고 과정을
겪고 다 투명하게 오픈을 하기 때문에 이런 진짜 말도 안 되는 금액을 전액을 날리거나 원래 3천만 투자하려고 했는데 1억을 만들어갖고 날리거나 이런 과정이 최소한 일어나진 않는다고요. 아셨죠? 하지만 은행 등에서 추천하는 펀드 등은 반드시 그 위험성을 알아야 돼요. 예전에 ELS 사태 아시죠? ELS. 녹인 녹아웃 해갖고 일정 수준을 얼마만큼 벗어나지만 않으면 수익을 7% 보장해드려요 하는 것도 있어요. 그걸 ELS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런 상품들에 대해서 똑바로 전달하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그 앞에 판매한 아가씨는 잘 몰라요. 이 상품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설명할 수 없어요. 속이는 건 아니에요. 설명할 수 없어요. 근데 이 아가씨는 뭘 추천해요? 자기한테 수수료 많이 그렇지. 떨어지는 거. 정답. 첫 번째, 자기한테 수수료 많이 주는 거. 두 번째, 지정점등이 시키는 거. 야, 이번 달 이거 팔아 실적에 반영한다 그러면 미친 듯이 파니까. 아버님 일단 앉아, 한번 앉아보세요. 제가 주택 이야기할 때도 본인이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일단 추천하는 거는 하지 마세요. 추천하는 건 뭐예요? 고점. 고점. 요번에 코로나 끝나고 나서, 와, 애플 막 테슬라, 지금 테슬라 보셨죠? 거의 450달러까지 갔다가 지금 100달러, 110달러가 깨졌어요. 근데 이때 많이 추천했단 말이에요, 펀드에서. 이때 ELS 상품이 많이 나와서 지금 반대매매 나갔어요. 얼마 전에. 제가 그 ELS 상품 만들어지는 거 보고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이고, 꼭지가 다 왔구나. 꼭지가 다 왔구나. 아, 실제로 그랬어요. 테슬라로 ELS가 만들어지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요런 게 있으니, 인지하셔야 돼요. 이 사람들은 어쨌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광고하는 집들. 비싼 이유가 있다. 어? 여러분들이 다 수수료 내는 거다. 이것도 똑같아요. 이 사람들이 추천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하지만, 거래 자체를, 처음에 거래를 트거나 상품을 고를 때, 이런, 검증된, 인증된 업체에서 트시라고요. 왜? 최소한 이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사기치진 않아요. 수수료가 조금 높은 걸 받을 뿐이지만, 어쨌든, 이 사람들은 그 정도로 사기치, 집안을 풍비박산 내지는 않는다고요. 아시죠? 그래서, 투자를 꼭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증권사를 방문해서 상담 받으시고, 본인이 직접 상품을 공부하고 가신 다음에, 그거 해주세요라고 하세요. 네, 그럼 돼요. 아셨죠? 증권사, 은행 다 하는데, 이왕이면, 뭐, 투자 쪽, 주식 쪽을 하실 거면 증권사를 바로 가시는 게 좋아요. 아니면, 이제 은행 쪽을 거치시면, 아무래도, 아시죠? 뭐든지 거치면 다 수수료 냅니다. 아셨죠? 그리고 그들이 우리 편이 아님을 꼭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2023년 1월 4일 저희가 지금 찍고 있거든요. 지금은 예금을 들어야 될 시기예요. 투자는 사이클이 있어요. 이렇게. 제가 투자 전문가지 않습니까? 사이클이 있어요. 지금 어때요? 지금 제가 보기에 한 여기쯤 왔어요. 여기쯤. 아직 여기쯤 남았어요. 지금은 뭘 해야 된다? 예금을 들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 시니어 형님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예금이죠? 그거 아세요, 지금. 제일 잘하는 거. 대신, 막 지금 1년, 5년 이렇게 하지 말고요. 지금 어떻게 하냐? 3개월짜리, 6개월짜리, 1년짜리, 5년짜리, 이렇게 넣으세요. 왜냐면, 우리나라가 참 또, 할 말은 많지만 안 할게요. 욕 나올 것 같아서. 보통, 일정 수준 적금을 지나가다가 중간에 딱 깨잖아요? 그러면 여기까지 진행한 이자는 줘야 되잖아요? 우리나라는 안 그래요. 1년짜리인데, 내가 여기서 1년짜리예요. 쭉 가다가 한 8개월을 깨잖아요? 그럼 0.6%밖에 안 줘요, 이자를. 거의 만기까지 못 채우면 돈을 거의 안 줘요.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못 채울 가능성이 높아지죠? 한꺼번에 5년짜리 막 넣어놓으면, 1년짜리 넣어놓으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3개월짜리, 6개월짜리, 1년짜리, 5년짜리 이렇게 예를 들어서 내가 1,000만 원 투자할 수 있다? 그럼 뭐 250만 원씩 이렇게 예금을 넣으세요. 그리고, 따로따로. 그렇죠. 3개월 끝나면 3개월짜리는 3개월짜리 또 넣어요. 6개월짜리 끝나면 6개월짜리 또 넣어요. 이런 식으로. 1년짜리는 1년짜리 꼭또 넣어요. 5년짜리는 뭐 오래 걸리겠죠? 그리고 지금은 한 4개월, 5개월 전만 해도 제가 단기로 많이 넣으라고 했는데, 이제 2023년부터는 이 5년짜리를 많이 넣으세요. 왜냐? 왜요? 앞으로 금리가 미친 듯이 튀어 오를 가능성이 높을까요? 아니면, 요렇게 떨어졌다가 이렇게 하면서 횡보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지금 여기, 금리가? 예. 네, 지금 여기쯤이라고 보는 거예요. 올라가 봐야 얼마 안 남았고, 앞으로 살짝 떨어지다 횡보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5년 뒤에는 금리가 오히려 떨어져 있겠죠, 지금보다 더. 그죠? 그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장기 예금을 많이 드세요. 아셨죠? 저도 5년짜리 들고 있습니다. 지금 참고로 ISA 통장에 5년짜리로 다 바꿔놨어요. 1년 예금이었거든요? 5년짜리로 다 바꿔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신경을 쓰고 돈에 대해서 조금만 민감하게 움직이면 이런 식으로 남들보다 한 발씩 한 발씩 앞서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적금을 하세요, 항상. 투자도 적금식으로. 적금이 뭐예요? 돈을 쌓다라는 뜻이에요, 적금. 그래서 이게 돈을 투자도 돈을 이렇게 적금하는 것처럼 모으세요. 야, 10배짜리 어디 없어? 간다! 야, 내 친구가 이걸 3배 벌었대! 이러면서, 야, 이거 너만 알고 있어. 이거, 야, 내 친구가 그 회사 부사장이라니까, 씨. 확실한 거래. 다음 주에 대박 난대. 그냥 그걸로 가는 거예요. 참고로 제가 실제로 투자 자문사 활동할 때모 기업 이사님이셨어요. 실제 사람입니다. 그분이 친구도 누구예요? 친구도 모 회사 이사예요.
둘이 친해요. 술 먹다가, 야, 우리 회사 다음 달에 대박 난대. 상장사였어요. 이분이 한 7억 정도를 투자하셨어요. 네, 3억이 됐어요.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우리한테. 우리한테 가입해서 좀돈좀 벌어볼게요, 이러면서. 저희가 이제 투자 자문사 예전에 있을 때.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분도 이사님이에요, 회사에. 이, 자기 친구도 회사 이사님이에요. 근데 주가가 계속 내려요. 이분이 거짓말 했다? 아니요? 거짓말 안 했어요. 근데 주가는 계속 내려요. 왜 그럴까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이제 제가 추측하는 건이 이사님도 요 사장님한테 당한 걸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높은 지위에 있다고 많이 한다? 아, 천만의 말씀이요. 안 그렇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지금은 어쨌든 예금을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잘 돌려서 쭉 모으세요. 나중에 혹시나 또 본인 나이가 좀 연령이 좀 젊으시면 기회가 왔을 때 코로나처럼 극단적인 좀 가격이 왔을 때 조금씩 투자해 보시고 나머지 어르신 우리 형님 누님 좀 이렇게 은퇴하신 분들은 예금으로 적금으로 계속 모으세요. 모으다가 이제 좋은 시골집 나오면 좀 사고 귀촌하고 예쁜 거 하고 그렇게 해서 예금에서 좀 이렇게 빼먹고 그다음에 이제 개인연금 같은 거 드셔갖고 좀 빼먹고 그렇게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023년에 하지 말아야 할 것. 요것도 말씀드려야죠. 자, 첫 번째. 신축 빌라의 전세로 이사하기. 이거 왜 하면 안 될까요? 전세 사기 왜 그렇죠. 괜찮아요? 이, 여기에 특징은 뭐예요? 신축 빌라. 전세 사기의 대부분은 신축 빌라에서 일어납니다. 아시죠? 신축 빌라로 이사하지 마세요. 특히 전세로. 아셨죠? 차라리 사는 거나 월세는 괜찮아요. 신축 빌라의 전세로 이사하지 마세요. 두 번째. SNS, 문자, 카톡, 밴드, 인스타, 페북 등 보고 투자하기.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아셨죠? 2023년에는 하지 마세요. 어차피 올라도 많이 안 오를 거예요. 투자하지 마세요. 세 번째. 전화 연락받고 돈 송금하기. 보이스피싱. 그죠? 전화 연락만으로 뭔가 돈을 보내거나 비밀번호를 알려주거나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아셨죠? 혹시나 좀 불안하시면 112에 신고해서 경찰관님 부르면 집으로 와요. 집으로 와요. 출동해줘요. 근데 이제 좀, 뭐 통화는 끝났어. 근데 불안해. 그럼 경찰서로 가서 형사님한테 대동해달라고 하세요. 송금하더라도. 그럼 형사님이, 이거 송금하시면 안 돼요. 라고 딱 말릴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뭔가 불안한 일이 생기면 당황하지 마시고 경찰서를 먼저 찾아가신 다음에 형사님한테, 저 이런 일이 있는데 같이 좀 가주세요. 라고 하면, 가주세요. 그러라고 파출소 있고 경찰분들 존재하는 거예요. 소방관분들이나 이런 공무원분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알았죠?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옆에서 도와주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사람이 좀 작으니까 다 찾아갈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방하시는 거 정도의 수고만 해주시면 돼요. 근데 나는 몸이 너무 불편하고 뭐 그래. 그럼 전화, 112로 전화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어쨌든 뭔가 좀 불안하고 이런 안 좋은 일이 생겼다. 뭔가 좀 이렇게 뭐 어딜 가야 된다. 뭐 돈을 붙여야 될것 같다. 뭐내 딸을 어떻게 한다더라. 이러면 무조건 경찰서로 가세요. 아셨죠? 경찰서로 무조건 가세요. 공짜입니다. 경찰서는 돈안 받아요. 수수료 없어요. 무조건 찾아가세요. 아셨죠? 그리고 친구. 지인 말 듣고 투자하기. 아까 말씀드렸죠? 야, 내 친구가 그 회사 이사야, 인마. 전부 바삭해. 예, 그분 죽었어요. 사람 죽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자산이 죽었어요, 자산이. 예, 멸망했습니다. 그런 경우 많아요. 가지 마시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친구, 가족, 지인, 돈 빌려주기. 근데 그런 분 있어요. 야, 어떻게 이렇게 친한 친구인데. 어떻게 못한다고 그래. 옛날에 우리 아버지들 보증 그래서 많이 썼어. 야, 내 제일 친한 친구인데. 너 어떻게 안 빌려줘? 그러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빌려주고 나서 안 받아도 되는 돈 있잖아. 내가, 나랑 진짜 친해. 근데 내가 한 10억 있어. 한 1억까지 이 친구한테 빌려줄 수 있어. 안 받아도 될것 같아. 그럼 1억 빌려주고 받지 마세요, 그냥. 야, 뭐 언제까지 갚아 이런 거 하지 말고. 보증 쓰지 말고요. 아셨죠? 근데 나는 뭐 재산이 얼마 없어서 한, 얘 친하긴 한데 한 500만 원밖에 못 빌려줘. 그러면 500만 원 빌려주고 받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런 돈 아니면 빌려주지 마세요. 내가 이 친구한테, 이 사람한테 빌려주고 나서 안 받을 결심. 안 받아도 되는 돈만큼만 빌려줘요. 너무 친하면. 어떻게 안 빌려줘요? 나는 근데 이거 무조건 빌려주지 말라는 것도 좀 그래. 솔직히 나도 내 제일 친한 친구가 빌려달라고 하면 안 빌려주고 싶지 않아요. 어떻게 안 빌려줘요? 그렇게 힘들다는데. 근데 그 돈을 받을 생각을 안 하겠죠. 그 친구가 만약에 잘 돼서 주면 아 너무 좋다 축하한다 이러고 받겠죠. 그래서 그런 돈만 빌려주되 우리 은퇴하신 분들은 그냥 빌려주지 마세요. 여섯 번째 대출받기. 어떤 신규 투자라든가 신규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하시면서 대출받지 마세요. 왜? 아까도 말씀드렸죠.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어요.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택담보대출금리가 6에서 벌써 8%까지 올라왔습니다. 우리 형님 누님들은 보통 이쪽에 가까워요. 은퇴하셨기 때문에 직업이 없으면 이쪽에 가깝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게 앞으로 그냥 예상컨대 한 10%까지는 갈것 같아요. 지금 자동차 대출도 엄청 네, 자동차 대출은 이미 뭐 17%, 18%예요. 저신용자들은. 그래서 이러니까 여러분들은 대출 새해에는 안 받는 걸로. 있는 것도 빨리 갚으세요. 빨리 갚으세요. 아셨죠? 대신에 이것도 하나 꿀팁 드릴게요.
나는 꼭 대출을 받아야 돼, 신규로. 근데 사람들이 지금 어때요? 아, 금리의 무서움을 알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뭘로 받아요? 갑자기 고정금리로 받는다고요. 그러지 마세요. 지금부터는 변동금리로 받는 거예요. 야, 너 금리 더 오른다며.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렇게 오르겠죠? 물론. 그런데 하지만 이렇게 될 거다.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쯤이다, 지금. 그러면 오를 건 얼마 안 남았지만 떨어져서 옆으로 밀 거라고요. 그죠? 그러면 지금은 변동금리로 받는 거예요. 근데 이건 그냥 제 생각입니다, 또. 나중에, 야, 변동금리로 보는데, 씨, 너 11% 됐어, 어떡할 거야? 정하시면 안 돼요. 아셨죠? 어. 하지만, 대출 받지 마세요, 그냥. 자, 오늘은 주요 사기 사례, 그 다음에 투자 관련된 거, 특히나, 그, 우리 형님 누님들의 꿈과 희망을 빼앗아가는 이런 나쁜 놈들이 참 많아요. 근데, 형님 누님들이 한쪽에서만 좀 오래 근무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을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건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꿈과 희망을 가지고 두 배, 세 배 자산을 불릴 수 있으면, 다른 사람들, 거기에만 업으로 매달려서 사는 사람들은 이미 빌 게이츠가 됐어야죠. 그렇죠. 맞죠? 항상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뭔가 투자해서 쉽게 돈 벌 수 있대요. 그러면 쉽게 못 버는 사람은 뭐예요? 그렇지. 그리고 저는요, 개인적으로 하는 얘기지만 제가 그런 유용한 정보를 알고 있어요. 전 얘기 안 해요, 아무한테. 아니, 나이 먹기도 바쁜데. 내가 명동에서 사채 땡겨오죠. 그렇게 확실하면. 그런 사람도 있어요. 사기치는 사람들. 아, 이게 확실한데. 우리가 투자금을 많이 모아서 해야지만 수익이 많이 난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웃기고 있네. 항상 그런 거는 무조건 사기다라고 명심하시고, 본인이 증권사 가서 공부해서 신청한 거 빼고는 다 사기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2023년에는 좀 사기당해서 노후를 고통받는, 이 노후가 고통받는 게 되게 힘들어요. 왜냐면 나이를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을 너무 고통받는 걸 많이 봤으니까 2023년에는 고통받지 않도록 형님 누님들 정신 바짝 차리고 달그닥TV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놓으시면 저희가 앞으로도 이런 유용한 정보들, 그 다음에 촌집과 관련 정보들, 그 다음에 뭐 어떤 정부 지원들, 그 다음에 공짜로 뭐 무료 나눔 이런 거 저희가 많이 다양한 혜택들 제공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알람 설정 많이 해주시고 꼭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